드디어 또. 난 고기를 먹을 거야. 냉장고에서 묵은 끝낼 때도 던져 이제. 아, 셰프들. 네. 보통 앞자리 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줘요. 오. 이쪽이 소로 치면 이제 부채살 부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소로 치면 이제 부채살 부위가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좀 뻑뻑한 쪽인데. 이렇게 큰 덩이를 보관할 때 마이너스 1도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의 경우 장기 보존 혹은 맛지킴 모드. 그래 맞아 맞아. 거의 마이너스 1도예요, 그게. 아~ 거기에 넣으면 얼리지 않아도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되게 좋은 정보다.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돼지고기를 항상 바짝 익혀 먹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죠. 그렇죠. 바짝 익혀 먹어야죠. 갈고리춘충이 걸려서 무지무지 길게 자랄 거야라는 겁을 먹었거든요. 유구구충이라고 돼지고기에 있는 부충인데. 근데 그거는 옛날처럼 이제 재래식 사육할 때 얘기고 배설물로 키웠던 옛날 돼지 얘기고 어쨌건 바짝 익힐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야. 몰랐어요 우리는 진짜. 야,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이런 부위는 너무 바짝 구운 맛이 없죠. 선홍색이 약간 지나갈 정도까지 구워내면 육즙이 촉촉한 앞다리 뒷다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우 맛있겠다. 자, 들어서 구워보죠. 야 껍질까지 많이 살아있어서. 아 오겹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게 이제 이 부위가 이제 부채살 부위에 가운데 심 있죠. 우리 부채살 스테이크 소고기 살면 가운데 심 있잖아요. 돼지로 치면 이쪽이 부채살 쪽이에요. 저 심! 저 심 있는데 맛있어요. 아, 심이 맛있구나. 원래 이 살이 김치찌개에 들어가잖아요. 아, 맛있겠다. 쌈장을 하나 만들까요? 그래도 고기만큼은 너무 심심하니까 된장. 집에서 만든 쌈장. 고추장 거의 다 썼는데 박박 긁으면 한 숟갈 나온다니까. 박박 되는. 그러면 이걸 버리지 말라고. 이걸 쌈장을 만들 거예요. 조금 바보 같지만 여기다 밥을 비벼서 이렇게 다듬어 도시락. 어떻게? 아, 좀 그런가? 너무 맛있는. 아이고, 미쳤어. 뭐야? 아, 우리 누구 있지? 많이 본 사람 나온. 이게 좀 맞아. 한때 부부였어. 어떻게 찾았대 저거? 네.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쌈장 만들기 쉽습니다. 된장도 하나. 마늘을 충분히 넣어야 맛있어요. 간 마늘 한 큰술 좀 안 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간 마늘 저렇게 다 갈아가지고 저렇게. 참기름을 하나. 들기름 있으면 들기름 더 좋고요. 비벼보고 부족하면 더 넣으면 돼요. 좋다. 1대1대1 너무 좋다. 냄새가 너무 좋다. 와, 괜찮네. 괜찮다. 쌈장이 되었네요. 자, 여기다가 참기름을 이렇게 조금씩 해주고 다진 마늘. 깨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깨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고추 하나 쓸어서 한 개씩만 올려도. 청양초 있으면 넣어주셔도 맛있어요. 이렇게 쌈장 해주면 맛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놀지 마. 짠. 맛있겠다. 아, 저기다 회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해 먹고 싶어요. 자, 이게 달래인데요, 달래. 달래. 향 좋지, 향 좋잖아. 간단하게 겉절이 하나 묻혀서. 달래가 겉절이에서 고기랑 드시면 꽤 괜찮아요. 봄에는 달래냉이 먹어줘야죠. 달래 한 5등분해서 넣고. 와. 생각보다 액젓이 짜요, 까나리 액젓이. 하나, 고춧가루, 하나, 설탕, 하나, 식초, 하나. 자, 그리고 참기름, 즉당이.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맛있겠다. 와. 깨가 들어가야죠. 깨 많이. 야, 이건 맛 없을 수가 없지. 맛있겠다. 차돌박이랑도 궁합이 기가 막혀요. 고급지지, 네, 달래가. 국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야. 와, 대박이다.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고기를 구워볼까요? 고기는. 저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거 많이 써요. 진짜? 큰 냄비에다가 굽는다고? 그럼 기름이 안 튀니까 기름이 못 도망가.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여기를 막 다 닦고 이런 수고가 적어서. 나는 그래. 2, 300g 아이디어다 이거. 그래서 이걸 쓰세요.
근데 고기 이렇게 구우면 문제는 나도 여기서 고기를 구워요. 보통 구우면 이렇게 비둘기 참새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비둘기 이렇게 구워서 주면 난 언제 먹어? 그래, 고기는 왜 아빠들이 굽죠? 나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 먹으면 이제 마지막 걸 가서 내가 먹는데 그러면 나는 굽다가 질려. 맞아, 굽다가 질려. 사실 고기는 같이 뒤적뒤적 하면서 먹어야 재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준비했어. 뭐지?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뭘 샀어? 뭐죠? 이번에 좀 묵직한데요? 고기를 겁나라, 고기를 못 먹는 당신! 아, 그래. 이래야 가족끼리. 고기 하나를 구워볼게요. 아, 소리가 참 좋네요. 공기 나네. 그래서 이게 요거를 한 번 누르면 혹시 냄새 먹는 건가요? 혹시? 연기 먹는? 많이 들어가죠. 연기 다 빨아들이잖아요. 덜 나요. 그거. 확실히 덜 나더라고요. 네. 어머! 자, 소금을 뿌려볼까요? 우와. 야, 이건 진짜 먹고 싶다. 건드리지 않아야 돼. 기다려야지. 너무 자주 뒤집으면 마이야르가 잘 안 돼요. 마이야르를 좀 식히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색깔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 색깔 좋다. 색깔 좋아. 아, 야. 아우, 냄새 벌써 좋아. 이야. 기름 빠지는 데다가 파도 이렇게 넣고. 돼지 기름에 파구우면 맛있어요. 와우. 아, 맛있겠다. 한 젓가락씩 하시겠습니까? 저와 한 젓가락 하시겠습니까? 물을 한 잔 깔으시고요. 아, 또 앉았어, 어느새. 사람들이 그냥 앉아. 아니, 저분들이. 오늘 단골 손님들 많이 오셨네. 물을 한 잔 깔으시고요. 고기를 넣고. 아, 맛있겠다. 쌈에 달래는. 와. 아니, 무슨 화룡점점이야? 이 자체가 그냥 화룡점점. 쌈장을 톡 올려서 드시면 돼요. 오! 아우, 맛있겠다. 오! 저분. 아. 저분 단골이시잖아요. 네. 아, 우리 감독님 인지도 쌓이겠어, 이거. 길 못 다니겠는데. 엄청 귀여운데? 달래가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부추보다 색다른 게 있어요. 달래로 해봐야겠네, 겉절이를. 뭔가 형님 해주면. 아, 이게 형님 됐어, 형님. 캠핑 가서 먹는 고기를 먹는 느낌이야. 비바람이 치던 바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깜짝이야. 고기 구우니까 너무 옛날이다. 수건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수건 돌리기 요즘 안 하죠? 안 하죠. 언제 오시려지. 야, 진짜 옛날 사람들이구나. 오늘은 떠났어. 맛있는 음식 먹는 대신 이겨내야 됩니다, 저는. 이거 같이 해줘야 돼, 이거. 고기 1kg가 순간 없어졌어. 1kg가 진짜 녹아버렸어요. 와, 진짜 나 드신 거야? 우리 요리야 고기는 있어. 없어. 어떻게.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뭐 다 먹으면 안 돼. 아, 이제 다 먹을 뻔 했다, 이거. 야, 이거 마지막 고기야. 어머. 맛좀 본다는 것이. 맛좀 본다는 것이. 야, 다 구워 먹었으면 어쩔 뻔 했어. 나에겐 9점의 고기가 남아있어. 9점의 고기? 좀 더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거밖에 안 남았어. 진짜로요. 면. 내가 좋아하는 두꺼운 면. 난 콩바닥. 크러시드 페퍼, 후추, 깨. 아, 이거 먹고 기대된다. 뭐가 나올지. 야, 이번에 소스가 많다. 많이 들어봐야죠, 우승 요리인데. 아, 우승 요리. 우승 요리. 맛있어 있죠. 우승 요리. 맛있어 있죠. 이게 날 때 됐죠? 우승을 확신하는 눈빛까지 보여주셨거든요. 오, 괜찮다, 피시버거. 이거 히트작이죠? 야, 정말 맛있어. 아, 전파도 참 맛있어. 와우. 뭘까? 비장한데요? 뭘 하시려고 이렇게 대단하게 준비를 하실까? 제가 할 텐데. 준비해놓은 게 있는데 전날 요리를 한 10개 넘게 혼자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진지하다. 어머, 비장하다. 내가 어떻게 했지 어제?
진짜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아, 진짜 한번 이것저것 다 해봤었어요. 오, 진짜. 이거 다요? 와. 아, 스탭들 좋았겠다. 이야, 이렇게까지. 전날 카메라 거치할 때 이제 회의도 같이 하니까요. 이건 뭐 보통 셰프들이 이상해.